꽝꽁 친구들 안녕, 꽝꽁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뭘까요? 바로 Totally Athlete Battle Simulator 실험실 컨셉으로 병맛전쟁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편에서 여러분들께 댓글로 요청을 드렸었죠. 병맛전쟁 게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전부 실험해드리겠습니다. 실험 대신해주는 남자 왕박사입니다. 맨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지요. 피전트 50명, 사무라이 20명. 맵은 하나모라, 아니 일본 맵. 오케이. 서로님의 실험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지. 갑시다. 자, 왼쪽은 피전트 50명, 농부 50명. 오른쪽은 바로 우리 사무라이들 20명입니다. 가격은 농민이 700골드, 사무라이는 1200골드. 과연 이 실험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보죠. 자, 아마도 물 한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봉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붙습니다. 어? 은근히 농민들 세다. 난 완전 캡 발릴 줄 알았는데 이건 또 그렇게 막 발리진 않네. 자, 3명 대 6명인가요? 너네 뭐하니? 손잡고 어디 가니? 아이고. 오야, 어? 어? 과연? 따봉! 차내 실험은 정말 흥미로웠네. 한 명 남은 거라서 굉장히 대등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서로님의 실험은 아주 잘 보았네. 왕군 유튜브 평생 무료 구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겠네. 쭉 보도록 합시다. 겜브링님 팬 누나거님께서, 또 우리 겜브링님 팬분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깨브링님 팬이에요. 자, 레드는 화차 20개, 블루는 치킨맨맨 10명 해주세요. 실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네. 치킨맨맨이 10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충분히 들어가는구나. 야, 5만원? 5만원씩이나 해? 화차가 20개입니다. 맨 앞에다 세워놓는 게 좋겠죠. 야, 얘는 은근히 크네. 20개를 채울 수가 있을까? 구별이 잘 안 가시겠지만 왼쪽에는 화차가 20마리가 있습니다. 13,200원을 썼고요. 오른쪽에는 치킨맨맨이 10마리나 있습니다. 5200원을 사용했네요. 치킨 먹고 싶다. 자,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네. 가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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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역시 화차는 쓰레기야. 화차 버프 좀 해주세요, 제발. 자, 깸브링님 팬 누나거님의 실험 제안 정말 흥미로웠네. 화차가 정말 버프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아니었나. 정말 제작자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여러분들의 실험 제안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을 보도록 하죠. 우세 내 약하님께서, 같은 가격의 피전트와 쉴더들의 대결이 궁금하네요. 무난하게 누군가 이긴다면 같은 숫자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쨌거나 같은 가격의 피전트와 쉴더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은 쉴더를 1렬로 쭉 세우고 그만한 가격의 피전트를 세우면 되겠지요. 실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네. 방패병 30마리 대 2000원 썼네요. 그럼 피전트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 180마리! 퍼포먼스 배드! 야,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네들 실험 결과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게. 나는 아직 준비 못했네. 과연 제 컴퓨터는 터질 것인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컴퓨터 목숨 컨텐츠! 실험을 시작하겠네. 아! 렉보세! 렉보소! 자, 실로 엄청난 대결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알 수가 없네. 엄청난 프레임 강화 현상이네. 와, 방패병들이 도망가고 있네. 어디 가나 자네? 여기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많구나. 와, 이거 무슨 좀비도 아니고 이거. 야, 무슨 그거 보는 거 같아. 새벽에 저주 보는 거 같아. 와, 진짜 징그럽다. 이거 보나마나 뻔하네요. 우회우회 내 약하씨, 당신의 실험은 정말 끔찍한 생물을 만들어냈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웠지. 자네에게도 왕군 유튜브 평생 무료 구독권을 주도록 하겠네. 피전트는 정말 사람들이 맨날, 아, 얘는 고기방패야, 얘는 정찰대에 불과해, 그냥 화차를 유도하도록 하자 라는 용도의 약간 쓰레기 같은 유닛이 아니할 수 없었는데 웬걸 모이니까 완전 좀비가 따로 없네요. 우회우회 내 약하님, 정말 재밌는 실험 제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맥그리거님께서,
파머 50명 대 머스킷 20명의 싸움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누가 이길지. 실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네. 이 전술은 약간 배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농민을 1열로 세우느냐 아니면 2열, 3열로 세워서 총알바지 전술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실험 결과가 매우 달라질 것 같은데 2열 전술부터 보도록 하겠네. 실험을 시작하지. 자, 과연 머스킷 병들은 농민들의 풍기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나는 것 같소. 실험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아. 총이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있구만. 아주 바른 군인이야. 머스킷은 이렇게 공격력이 낮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제안 드렸듯이 과연 파워를 3열로 놨을 때는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실험을 시작하지. 자, 다가갑니다. 농민들 다가갑니다. 자, 머스킷 병들 사격! 사격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오, 1열 전멸했네. 1열 전멸했어. 그러나 대열이 무너지면서 머스킷 병들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달려든 2열 파머들에게 그대로 전사하는 실험 결과를 보이게 되었구만. 역시 이 게임은 쪽수가 전부구만. 자, 흥미로운 실험 주제를 던져주신 맥그리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따봉! 마지막 실험인 것 같네요. 힘의 북방희의 사안님께서 바이킹 부대로 반자 여탱 뭉개는 걸 보고 싶어요. 원래 이런 댓글은 실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네만, 마지막 실험이니 특별히 용납해주도록 하겠네. 실험은 과학이기 때문에 실험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역시 수치와 정확한 전형까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이킹이 60원, 사무라이가 50원인데 같은 가격으로 붙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정말 궁금하고요. 왼쪽은 사무라이 36명 2,000원을 썼고요, 오른쪽은 바이킹 30명에 2,000원을 썼습니다. 실험을 시작하지!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부딪혀! 오우! 박력 넘쳐. 어마 하, 정말 박력 넘치는 첫 충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구만. 오우, 사무라이가 역시 칼이 길어서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바이킹들은 이게 뭉쳤을 때는 강한데 한 명씩 남으라는, 한 명씩 남으니까 이게 그냥 썰려버리네요. 사무라이가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바이킹은 뭉쳐있을 때 아니면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군요. 사무라이는 한 명 생존했습니다. 박빙이긴 하지만 뭉쳐있을 때는 바이킹의 충격력이 더욱더 셌고, 그리고 1대1로 싸울 때는 역시 사무라이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 사무라이의 1대1 대결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았나.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해주신 북방힘의 사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봉. 자, 지금까지 토탈리 아큘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 실험실 1편을 보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계속해서 실험 신청은 받겠습니다. 양 팀에 어떤 병사를 몇 명이나 배치하고 가급적이면 진영까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실험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의 실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